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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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와, 팀장님. 저희가 6월 이제 끝이 났습니다. 7월이죠, 7월.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는 벌써 어느덧 7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게요. 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빠르죠. 저는 항상 시작과 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우리 시장 마무리가 조금은 나이스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안 좋은 시장이 금요일 날 와서 이게 주말에 대인투자분들께서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운 내시라고 드레스 코드도 이렇게 맞췄잖아요. 네, 그래서 은별 네. 씨도 이제 붉은색 또 색상을 입고 왔고 저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또 코드를 맞췄으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 의상처럼 시장이 양봉을 힘차게 띄우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 달에는요. 장대 양봉이 가득하게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현진 팀장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종목들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푹 쉬셔야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고민을 해결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와 유튜브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전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세하게 전략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렇게 질문도 주고받고 하면 전략 세우고 제가 이 돌림판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상담 중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뭐죠? 네, 문자 상담이 가장 먼저 진행이 돼요. 또 전화하기 쑥스러우신 분들도 가끔 또 계시기 때문에. 많아요, 네.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샵 3772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종목 상담도 대충 좀 해결한 것 같고 좀 8월에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종목 압축을 좀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로또에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네. 동영상 강의는 그보다 쉽지 않습니까? 네. 동영상 강의를 계속 공부한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또 눈을 기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로또는 일회성이지만 네,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면 평생 또 돈을 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입니다. 네,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공부하고 싶어요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이 시간 저희가 알차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시간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금요일 종목 상담 119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은 이제 가장 큰 그 주제는 이제 종목 상담입니다.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시고 어려우신 종목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 좀 어려워지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문의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으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또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 다양한 시황이나 교육 관련된 내용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한번 간단히 보고 갈게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네,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어요. 경제지표도 조금 부진했고 기업 실적도 약간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긴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일단 지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도감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 굉장히 중요해요. 나스닥 선물에 국내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네,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부터 급락해서 종가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끝나는 미증시나 이제 나스닥 선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가 추세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미증시 회복을 보이는지 여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상해 지수와 항셍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수출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슈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해 지수, 홍콩 항셍 지수 급락했다가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중국 지수, 네, 완만한 반등을 보여주는지, 그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 지수의 움직임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지루한 흐름이었다가 이제 오늘은 조금 저점을 깨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네, 코스피가 가려면, 버틸려면 뭐가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주지를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수급 개선이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코스피 전고점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수도 받쳐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를 판단하실 때는 이제 삼성전자 쪽 수급이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 매력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장에 받쳐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삼성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섹터는 철강주입니다. 철강주가 실적이 좋아서 요 며칠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빨간불을 띄우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그 2차전지 주원료 고순도 니켈을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철강 업황은 좋죠. 그러니까 나쁠 이유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 건설, 자동차 이 업황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철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강석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강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살짝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고점 구간에서 떨어졌었던 가격대를 최근에 살짝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만 원 선까지 올려 세운 흐름인데 저는 목표가를 한 38만 원 정도까지만 네, 설정을 하고 있어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그래서 고점에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가격대가 38만
10만 원이라고 보니까 이 가격 정도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세아 베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인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거의 400%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약세장에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세아베스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시면은 그 5월 달부터 고점을 뚫고 가지 못해요. 고점 돌파 시도가 6월 달에 있었는데 돌파하지 못했죠. 호실적에 의해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3만 5천 원을 뚫어내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주는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고 너무 좋지만 일단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 맞다고 보니까 상방으로는 그렇게 많이 열려있다고 보진 않아요.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목표가를 잘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관심주 리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MC넥스 7월 24일, 3일 날 지난주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글로벌 마케팅이 꾸준하게 강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VR과 AR 부분에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눌렸죠. 시장 때문에 눌린 거지 뭐 악재가 있어서 눌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도 이전까지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다시 가격 매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4만 7천 원 이하 정도에서는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시간만 투여하신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시황과 종목 그리고 리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하고 싶다, 장중에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 문자로 받으실 거예요. 누르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공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황 관련된 내용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로 5시 57분, 방송 시작 3분 전에 찹쌀이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셨고요. 6시 땡하고 박슬투님 어서오세요. 무진장 반갑습니다. 와락하고 안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6시 1분에 점상 박선생님 어서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센조님, 자주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오늘도 자주 참여해주신 게 보이십니다. 최갠님인가요? 네, 어서 오시고요. 8월에는 대박 들라시길. 그러게요. 8월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월장은. 그래서 8월장은 종목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소자본님도 어서 오시고요. 고독하고만님, 어서 오시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유튜브에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로도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자 들어온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약세장이어서 그런지 그 문자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제 이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무료 동영상 받고 싶습니다. 6749님 이렇게 교육 영상도 신청해 주셨네요. 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 마시고 주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진행할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어떤 종목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6753님, 하이브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32만 7천 원, 비중 30% 많이 사셨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32만 7천 원, 거의 고점에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공모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가격인데 지금 주가가 공모 한 다음에 이제 급등했었던 그 주가예요. 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하이브라는 종목의 성장성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BTS 같은 경우 인기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메타버스가 진행이 될 때 엔터주도 분명히 같이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요즘에 그 홀로그램 콘서트 같은 거 시장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거든요.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엔터 업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이브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셨을 때 그 상승 추세를 언제부터 탔어요? 올해 초부터, 그죠? 올해 초부터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 갔어요. 그런데 추세 이탈이 오늘 나왔어요. 물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예외로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까지는 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가격을 잡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이렇게 안 깨고 올라갈 때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추세 깨질 때까지요. 그런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경고등이 하나 켜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절가를 잡고 보셔야 되는데 손절가를 제가 28만 원으로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28만 원 깨지면요, 그때는 2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손절하기 더 힘드니까요. 28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32만 원 정도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매수가 정도에서는 탈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하셔선 안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8만 원 정해드리니까 손절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전략대로 대응해 주세요. 지금은 높은 종목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하이브 첫 번째 상담 해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햄버거 세트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종목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로는 2725님, 네, 찐팬입니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상담 드리고 싶은 종목은 진 매트릭스네요. 매수가 16,800원, 비중 20%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분위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변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은 당장은 모멘텀이 딱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인데도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그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진매트릭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주가 또 빠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지금은 보유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지지받는 가격대가 현재가거든요. 그래서 11,000원이나 12,000원 정도에서는 웬만해서는 지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지지 받고 완만한 재반등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간은 걸립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재반등하는 시기는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뭐 8월이나 9월이나 혹은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 올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봅니다. 비중 20%시니까 네, 비중대로 일단 보유하세요. 추매를 하기에는 애매한 위치니까 지금은 추매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제가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이에요.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 물량 보유하시다가 매수가 정도에서 네,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2725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다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1개월 내로 상품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두 분 드렸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조금 나는 쑥스럽다,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고민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네, 제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이후에는 전화죠. 네, 전화 연결돼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었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네, 에이스테크요. 네, 에이스테크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23,532원 40초. 네. 네, 그 단가가 원 단위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네, 한 번 했어요. 추가 매수를 언제 하셨죠? 1월에 했어요, 1월에. 1월 달에요? 네. 아, 그럼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고 계시네요. 네. 네. 이게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세요. 좀 속상하신 부분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 관련된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알고 네. 계시겠지만 5G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이 5G 관련주가 다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못 오른 섹터가 진짜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5G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이스테크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는 각국의 5G 장비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제대로 못 됐어요.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당장 이제 필요하지 않은 투자에서는 일단은 손을 좀 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어쨌든 백신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네, 4분기 그 정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네. 분명히 나올 거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보유해 주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면 자율주행도 5G를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고요. 또 이 종목은 그 전기차와 SUV의 안테나 제품도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수출 차량 전장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5G 관련주가 가야 이것도 같이 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5G주 반등 나옵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관점이고 비중이 적으시면 제가 추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40%라 추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매는 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만 계속 보유해 가시는 관점이고요. 제가 목표가 2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요게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네. 정도까지는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아지는 시기가 4분기 이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돼야 그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좀 투입을 하셔야 합니다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약수익권 정도까지는 와서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분간은 네. 그냥 주가 보지 말고 묻어두시고요. 나중에 25,000원 왔을 때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종목 자체는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상담 네. 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좀 내셨어요, 웃음소리를. 네, 기분이 네. 괜찮으신가 봐요. 네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꼭 수익으로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름도 감사합니다. 에이스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5G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 텐데 시청자님께서 내가 에이스! 라고 외쳐주시면 힘차게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내가 에이스! 꼭 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손실에서 이제 수익으로 시원하게 전환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아, 응원을 더 드리라고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하지만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는데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주먹! 저랑 통화하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주먹! 네, 선생님께서 이기셨고요.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두 번째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 응원을 더 드린 다음에 이번에는 선물까지 두둑히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시는 시청자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로 상담 보내시면 되고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종목 상담 말고요. 동영상 강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현진 팀장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문자로 온 내용 중에 제가 요거는 항상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 오타거든요. 네, 4636님, 안 팀장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저 오 팀장입니다. 오 팀장. 네, 성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0380님 이제 오현지 팀장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현지는 좀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죠? 네, 오현진도 물론 약간 그 중성적인 이름이라서 남자 이름 같지는 않지만, 네, 제 이름 오현진입니다. 네, 정확하게 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그 샵 3772로 보내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발송 받으시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교육 영상 신청이 조금 적어요. 네, 그래서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상대적으로 네, 당첨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교육 영상 세 분 추첨해서 방송 마지막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문자 상담으로 돌아가서요. 2713님, 네, 종목은 금호 석유입니다. 금호 석유. 매수가 23만 500원, 15%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금호 석유 조금 이제 그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저점을 깨고 살짝 내려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주이기 때문에 업황이 중요한데, 업황은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실적 괜찮아요.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위험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네, 기대감 선반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 그 작년에 최저가가 43,8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저점 대비 몇 배가 올랐어요? 7배 정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랠리, 이래저래 이제 다 반영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죠. 이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5월부터. 그럼 5월부터 금호석의 실적 컨센서스가 안 좋아졌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빠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리고 금호석유는 기본적으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받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이번 주에 살짝 꺾이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호석유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투자 의견은 사실은 매도입니다.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아마 회복하시는데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지점까지 왔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18만 원까지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맞는데 내년까지도 한번 조정 이후 반등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만 보입니다. 네, 그때는 보유하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보유하면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했다가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시장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단기로 보신다면 매도 종목 교체로 말씀드릴 건데요. 내년까지 나는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해서 일단 탈출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많이 올랐고 지금 시장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전략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자로 온 종목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738님,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가 94,500원, 2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7월 달부터 슈팅을 단기간에 2배 뛰었습니다. 2배 뛰었는데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이게 지금 2배 올라가는데 시간이요.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 동안 기업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말은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는 올라갈 이유는 있었어요.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라는 신작 게임이 진짜 예상외로 엄청난 성과를 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나와서 구글 플레이에서 4년간 리니지 2M과 M, 1, 2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도 안 깨졌어요. 하지만 그걸 깬 게 바로 오딘이라는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1위에서 리니지를 제꼈다는 것은 진짜 의미가 커요. 그러면서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송출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반영된 것, 네, 좋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부분, 그리고 은봉이잖아요. 장대 은봉이 하나, 오늘까지 두 개가 나와서 지금은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 못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20일 이평선 지지에 대한 테스트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가격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절가는 8만 6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지지되냐, 지지되지 못하냐,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해당 가격대가 8만 6천 원이니까 8만 6천 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반등하게 됐을 때는 목표가 9만 5천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평선만 지지되면 9만 5천 원 한 번 정도는 터치할 수 있어요. 지지가 되면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지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점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설정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 8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 9만 5천 원 이렇게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른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격 전략대로만 기계적으로 네,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네, 보내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두 분 상담 드렸고요. 이제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이크래프트요. 네, 아이크래프트 매수가와 비중은요? 아, 9,575원에 10%요.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매수하셨나요? 5% 사고 5% 또 샀습니다. 아, 5% 추가 매수 언제 하셨어요? 아, 한지 저기 5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아, 5월 달에 하셨으면 사실은 추매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상승했을 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 번 딱 놓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네. 아이크래프트 매수하셨을 때 뭐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네. 저 정확히 모르고 옆에 사람이 저기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라. 아, 네. 이거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면 그러니까 지인이요? 네. 그러니까 지인이 이제 그 추천을 할 때 이유는 네. 말 안 해주던가요? 약간 좀 정치 테마주인 것 같긴 한데. 아이크래프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샀거든요. 그랬더니 네.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아, 아이크래프트는 사실 정치 테마 색깔은 크지 않고요. 네네. 네, 요 종목은 그 인터넷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체라서 성장 네네. 모멘텀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아, 네. 근데 제가 잘 볼지는 모르는데 재무가 좀 안 좋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이 성장주는 사실 재무라든지 실적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네네.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이냐 요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보안 솔루션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맞는데 근데 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분류된 건 백신 여권 관련주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라는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백신을 맞았습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네네. 증명서가 있으면 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해외여행이든 이런 것들을 네네. 허용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각국에서 네네. 이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크래프트가 그에 따른 영향으로 급등 한번 했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네. 백신 여권 이슈가 약간 사그라들다 보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변이 네.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백신 여권 관련주가 다시 살짝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라든지 백신 여권 이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네. 보유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백신 여권 네. 이슈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보유 관점이고 또 기술적으로 저점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 다지기 이후에는 재반등을 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네. 위치에서는 보유고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는 그 8,500원까지만 잡았습니다. 8,500원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추매해서 네. 해도 될까요? 그래서 추매를 하시려면요. 7,000원 네. 이상에서 하세요. 7,000원 이상에서요? 네, 7,000원 이상이요. 아, 네. 네.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아, 네. 네. 지금은 일단 보유 물량만 보유를 하시고요. 최소한 7,000원 위로는 종가가 안착돼야 그때 가서 아, 이제 좀 반등할 수 있겠구나. 20일 이평선 안착.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일단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해주시고 종가 네. 기준으로 7,000원 네.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10% 네. 정도는 더 사보세요. 네. 네. 그러면 8,500원에서 빠져나와도 손실 없이 네.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네. 이 종목도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네.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월 정도라든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요. 7,000원 네. 이상에서 마감될 네. 때 보유 물량만큼 추매 목표가는 8,500원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크래프트 네, 상담 드렸고요. 네, 상담 되었으니까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추가 매수까지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꼭 잘 네. 나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시청자님께서 7월은 아이크래프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8월은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8월에는 네. 행복만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8월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행복과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잘 활용하셔서 네.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드리니까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7월 장이 끝났는데 마치 내 계좌도 끝이 난 것처럼 정말 힘든 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계좌 좀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으로 자세한 전략 잡아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스피드 상담은 문자 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 실시간 채팅창이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동영상 강의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 너무나도 탐나시죠? 그럼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칭찬이 적혀 있으면요,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은 항상 이제 짧죠. 네,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를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싶다, 또 시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고 들어오시면 평일 장중에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네, 유튜브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치맥님, 네, 치맥, 치킨과 맥주 같죠? 네, 세원 5,800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세원은 이제 자동차 부품 공조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인데 이게 그렇게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특히 4월 달 이후로는 이제 단기 세력 수급의 이탈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중심 테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면서 최근 시장 약세와 더불어서 같이 밀림이 나온 구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5,000원 초반대에서는 일단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가격이 5,000원 초반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하단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있다고 해도 5,100원에서 5,2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다만 빠른 반등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물이 엄청 많아요. 5,500원부터 6,000원까지.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는 거는 물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린 그 투자자들의 그 일반적인 심리는 뭘까요? 하락했다가 올라갔을 때 본전 오면 매도하고 싶은 심리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보유하시되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다시 체크해보면 5,800원이니까요. 5,800원 매수가에서 일단 정리해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공조 부분의 수익성은 계속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 뭐 현재 위치에서 너무 긴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000원 초반대에선 지지가 기대되니까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 매도를 해서 종목을 조금 더 탄력적이고 빠른 종목으로 교체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김안톤님, 포스코 강판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78,938원. 원단위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추매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30%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셨어요. 포스코 강판 좋죠. 네, 실적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역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을 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가 훼손되기 전까지 홀딩.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상승 추세가 훼손되면 매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상승한 종목도 그렇고 하락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점과 저항점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식 매매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죠? 사람의 심리가 녹아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주가 위치에서 이 가격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심리잖아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1차적으로 여기서 보였고 2차적으로는 여기예요. 그럼 추세가 깨지는 날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7월 달 초에서 중순에서 추세가 한번 깨졌어요. 그런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왔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살려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60일 이평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매수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서 튈 수 있는 위치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는 76,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고요. 지금 매수가를 다시 확인해 보면 매수가가 78,938원.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76,000원 정도. 네, 거기서 손실을 줄여서 매도해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따라서 또 목표가도 달라져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요. 오늘 밤 미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나올 수 있으니까 76,000원까지만 홀딩하셔서 그 가격에서 한번 교체를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 두 분까지 또 상담을 드렸고요. 이제는 또 전략과 관심주를 또 공개해드리는 시간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우려스럽게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종가 부근에 당겨주는 흐름도 제한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에 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도 내내 힘든 시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건 종목 압축이에요. 지금 종목,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상담해보면 종목이 막 20종목, 30종목, 그 이상이신 분들도 많아요. 20종목, 30종목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가 계좌 수익을 낸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많다는 건 뭐예요?
대충 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목 대충 사서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아무리 많아도 7종목, 8종목, 10종목을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 이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종목 분석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지금 종목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목을 압축하셔야 되고 종목을 사실 때 최대한 신중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실적은 어떤지, 차트 위치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고 매수하셔야 선별적인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제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관심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폐기물 관련된 종목이에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확대가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도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은 항상 부족해요. 지금도 너무 부족하죠.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 재건축과 재개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예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으로 또 단골로 나오는 게 건설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선 ENT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 확대했다는 수혜를 받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를 좀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이라는 게 과점 사업이에요. 하고 싶다고 딱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커질 때 기존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자동차 재활용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과가 좋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긴 한데 이전 지지점까지 주가가 왔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매수가는 12,500원 이하 정도,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인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가 계속 순환매를 하니까 성장주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전통 성장주가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주, 신성장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제약주, 게임주 이런 것들을 전통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신성장주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뭐 AR, VR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신성장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장주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그중에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가 하나 있죠. 네, ESG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친환경적이고 또 사회환원적이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을 뭐 노력하는 뭐 이런 기업들.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기업,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건데, 이 ESG 펀드 시장이 요즘에 엄청 커져요. 국내 외적으로. ESG 펀드는 뭘 담겠어요? ESG 기업을 담겠죠. 그럼 ESG 기업에 펀드 자금이 들어오겠죠. 투신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ESG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마의 확장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는 계속해서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타버스 테마주가 아니었는데 메타버스를 엮인 종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카메라 모듈일 수 있어요. 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합성어입니다. VR, AR, 카메라 기술 엄청 중요해요. 결국은 화면을 찍어서 가상을 입힐 거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메타버스주를 엮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저점에 있었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보시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와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입장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겁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시험 관련 내용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장대 양봉 기운 많이들 받으셨을까요? 저희가 한번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와, 나 진짜 8월부터 공부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연 오늘 동영상 당첨자분은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8월에는 수익꽃길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7월 평일 마지막 밤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선담112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홍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1시간 또 달릴 예정이니까요. 10분 잠시 쉬시고 저희 7시부터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잠깐 물러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